반갑습니다, 유튜브 친구들. 젠탑에게 한 번 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. 협곡의 꿀기들 젠탑입니다. 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챔프는 루시안이라 생각하는데요. 아시다시피 흑인분들과 견줘도 꿀리지 않는 피지컬 때문이죠. 18 보여드리면 되잖아요. 오히려 압도당하셨네요. 이런 피지컬 동양권에선 처음 보시나? 하하. 혹시 국적이 자메이카 분이신가요? 피지컬이 너무 좋으신데. 잘 가시고요. 아무리 69cm여도 그렇지 한남 무시하지 말라고. 하하. 가볼까요, 선생님? 여기 제드 있는데요. 좋아요. 제이스는 제가 잡을게요. 늘어나라 주키니의 호박. 상당히 길쭉하죠? 하하. 이런 천하의 십새끼를 봤나? 아니, 괜히 쫀 것 같은데요. 어머, 섹스. 존나 깜짝 놀랐네. 저는 놀랄 때나 좋을 때, 슬플 때나 기분이 좋 같을 때 모두 야스를 외치곤 합니다. 하하. 아니, 또 와준다고요? 그만 좀 오세요, 킨드님. 제 순수 피지컬로 제이스를 압도해보고 싶단 말이에요. 킨드님, 이건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저 사실 미더덕 한남이거든요. 도와주실래요? 상주님이 메갈하시는 건 알겠는데 오버 안 하면 안 될까요? 저도 사실 매운 갈비 좋아합니다, 상주님. 하하. 반스런. 뭐 하세요? 이게 루시안이거든요. 저기 세나님, 당신 서포터 아니에요. 거기서 두꺼비 먹을 때가 아닌 것 같... 도와줘요. 18 성준이 네이트 판도 아니? 18 생긴 건 독두꺼비 똑 닮은 스포츠 머리 아니냐니? 왜 독으면서 두꺼비를 처먹고 있는 거... 살려줘요. 제가 오해한 것 같은데요. 뱀이 아니었네. 하하, 성준이 좋았다. 가져 마라. 일단 탈게요. 하리보 젤리면 잡아요. 물봉 잘 들어갑니다. 가버려. 자, 베트남 엄마 말고 공고 엄마 들어갑니다. 공고 사람이냐고요?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. 제 흑당급 피지컬만 보면요. 압도적인 합체. 다 피지컬 차이. 하하. 블리츠가 있는데 인베를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저도 지현 씨 참 좋아하는데요. 그것 때문에 막 못 끌고 그러는 거 아니죠? 자, 그럼 힘차게 한번 가볼까? 제이스 킬 먹었어요. 오케이, 이러면 전 괜찮아요. 아니, 룰루님, 지존 중위 병전사님한테 왜 깝치신 거예요? 깝치지 말라고 경고장 적혀 있었잖아요. 너무 치열한데요. 전 또 하마터라면 방치열신 줄. 요즘 중딩들 싸움 잘하나요? 대포 먹을 때 잡아볼게요. 피해주고.
잠깐! 돌아올 순 없나요, 케인님? 제가 건담 피규어 사드릴게요. 제가 안경 사이점을 스프로 드릴게요. 제가 내일 교장 선생님 만나뵙고 자퇴 처리 진행할게요. 미니언 먹는 순간 킬각입니다. 많이 당황하셨네. 끝! 젠타 바칼리인데 4대5 해볼까요, 그냥? 다들 점 있잖아요. 자,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? 케인의 부재는 규익의 부재이다. 규익의 부재라면 아몰랑 그냥 섹스. 화가 좀 나긴 하지만 제 팬분이시고 직접 댓글까지 남겨주신 건데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, 라라님. 근데 왜 라라님 앞으로는 한국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남자 표본이실까요? 근데 왜 라라님은 부사가 외국 여성분인데 저분을 라라님을 옐로몬키라 칭하실까요? 근데 왜 라라님은 방구석에서 라라라쳐 부르다가 어머니께 빵맹이 처맞으셨을까요? 근데 왜 라라님은 아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헤이유 되셔서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네요. 하하.